근데 전부 다 지식인들이거든.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을 지식인이냐면 지도자급, 정신적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 그 다음 이제 기업의 회장님이라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돈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고 정신, 그죠? 이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또 전부 다 지도자,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인하고 지식인들이 분명히 다르죠. 지식인들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살더라도 존경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식인들이니까 내가 사회에 이 뜻을 펼쳐더라도 존중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어도 절대 존경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존경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경제를 담당하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신을 담당하는 지혜를 틀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존경의 단계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식인들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최소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회에 내가 존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전부 다 경제를 다 운영하고 이 제주와 기술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게 지식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게 했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되게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인들은 이 시대 지식인들이 지금 저 어떻게 돼요? 70%가 있어요. 그럼 70% 전부 다 뭐냐면 이판들이라. 이판은 뭐냐면 뇌를 갖춰가지고 이 사회 어떻게 돼 도움되게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식인 이판들이에요. 근데 지식인들이 경기도 좀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저 재주 많은 사람 좀 나도 재주 갖춰가지고 나도 기술쟁이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변질이 돼가고 있고 경제들 보니까 내가 딱 지식을 딱 비교해보니까 내보다 턱없이 전략이 모자란 것 같아. 저 무식한 사람이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있으니까 그럼 내 머리로 나도 지식을 가졌으니까 나도 열심히 나도 장사를 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판처럼 산다는 거죠. 근데 자연이 내가 뭐라 했어요? 타고난 저마다 소질을 다 달래줬댔어요. 이판은 이판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사판은 사판의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판이 사판이 되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절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판이 이판이 된다? 절대 이런 법칙이 없어. 그러면은요, 저마다의 소질이 달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절대 상생을 못하고 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내 재업을 전부 다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분야에 특출한 사람만 만들면 되죠. 근데 자연은 절대 그래 안 해놨거든. 왜? 너가 서로 도움이 돼가지고 네 재업을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되니까 서로한테 도움되게끔 만들어놨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판은 누굴 존중해야 돼요? 사판을 존중해야 돼. 사판은 누굴 존중해야 돼요? 이판을 존중해야 돼. 이판과 사판을 갖다가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나눠놨던 거죠. 옛날에 그 스님 있잖아요. 혜민 스님. 혜민 스님이 사판이에요? 이판이에요? 대표적인 전부 다 이판이죠. 공부하는 승이란 말이죠. 그냥 그럼 이판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진량을 갖춰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재주를 갖춘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바른 곳에 전부 다 내 재능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전부 다 이판들이에요. 근데 이판이 뭐 했냐면 처음에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인기 있고 막 TV 강의도 나오고 막 인터넷에 나오고 막 하니까는 나한테 인기가 많으면 뭐가 들어와요? 돈도 많이 들어오죠. 내 앞에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재주를 펼칠 수 있도록?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에서 자기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판의 역할이거든. 근데 혜민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이판이 내가 사판이 좀 된다 해가지고 나 앞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내 인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으니까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 자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인기를 얻고 뭔가 사업을 많이 펼쳤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펼쳤던 것은 자기는 모르지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판이 지금 사판으로 정확하게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제 돈맛을 봤죠. 그죠? 돈맛을 보니까 이제 이판이 사판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연이 정확하게 나한테 미션을 돼가지고 나한테 이걸 좀 풀으라고 항상 문제를 내게끔 돼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입판 공부를 하도 하는 중에 수행하는 중에 전부 다 내가 사판으로 내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내 진량이 부족해서 이 미션을 내가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한 방 먹고 정확하게 어떻게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입판하고 사판이 자기 역할이 다르다.
2파는 2파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4파는 4파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알라 그러면 뭘 갖춰야 되는 거야? 인성 교육을 갖춰가지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뭐야? 2판과 4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끔 되죠. 아 나는 지식을 가졌으니까 2판으로서 뭔가 사회에 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2판으로서 지식을 갖춰가지고 내가 재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제를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전부 다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건데 지식인들이 2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지금 어떻게 돼?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2판들이 70%라, 4판들이 30% 있거든요. 근데 내가 2판이 4판이 헷갈려가지고, 4판이 또 2판 되려고, 2판이 지금 4판 돼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게끔 돼 있죠. 왜 대한민국이 전부 다 2판 40%, 70%를 키워놨냐면은, 저 국제사회는요, 누가 지금 필요해요? 지식인들이 필요해. 어떤 지식인들이요? 이 자연의 법칙으로 진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멘토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좌표를 놔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부 다 국제사회 전부 다 일당백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홍인간 한 사람이 전부 다 지구촌에 있는 백사를 전부 다 담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멘토가 돼야 돼요. 어떤 멘토요?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건 뭐냐면 국제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를 전부 다 70%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경제를 투자해서 전부 다 내 재업을 소멸시키도록 그 기분만 열어주면 되는 거지.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판 전부 다 멘토들이 전부 다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4판이 있어도 그 4판들은 아주 소수죠. 그죠? 부부들이 만나도 뭘로 만나면 좋아요? 2판과 4판.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면 서로 도움 돼요? 사판이 사판 만나면 도움 돼요? 안 돼요. 돈 잘 벌기 때문에. 그러면 사판이 누굴 만나냐면 이판을 만나야지만이 내 재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내가 해탈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소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 주위에서 내가 이판이 필요한 건지 사판이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접근하면 내가 지금 신들을 운영 안 하는 것 같아도 운영하는 거 맞죠? 누구 운영하는 거예요? 재주 갖춘 사람을, 내가 지식 갖춘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전부 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 내가 같이 운영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이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해탈이 되게끔 돼 있어. 그럼 내가 신을 바르게 운영하는 건 맞잖아요. 경제를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업대 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활동을 하는데 업대 신들이 왜 내 제자한테 와가지고 내 후손한테 장사했을 때 장사 잘 되게 만들어져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가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뭐냐, 업이 좀 소멸돼야 되거든요. 내가 해탈이 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 제자하고 같이 뭔가 활동해서 뭔가 공덕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이 사회 뭐냐면 존경받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이 뭔가 활동해서 업을 소멸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제자한테, 후손한테 정확하게 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같이 활동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연도 만들어지고 환경도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업대 신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요리사 누구야 그냥? 백종원 있잖아요. 업대 신이 왔잖아. 그럼 업대 신이 와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돈 많이 벌으라고? 아니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네한테 그만한 경제와 사람이 있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면 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 그럼 사람이 많이 몰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기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절대 내 재업이 경제에 있는 소멸이 안 돼. 왜? 공덕이 안 만들어졌거든. 근데 나한테 지금 많은 경제도 오고 그다음에 사람도 오고 인기를 많이 누렸을 때 네한테 그만한 지금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확하게 공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조상도 전부 다 어떻게 즐겁기 때문에 모두가 전부 다 해탈이 되게끔 돼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지식으로서 내가 백종을 갖다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좌표를 놔줬다라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만큼 내가 엄청나게 즐거운 인생을 사니까 내가 즐거워지면 누가 즐거워요? 내 위에 조상이 즐겁고 또 그 위에 조상이 즐겁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70년 동안 전부 다 나한테 전부 다 매달리는 모든 신들이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부 다 그 공덕으로 전부 다 해탈이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다시 중천계에 가서 유리할 수 있는 신들을 다시 내게 내 인간의 육신을 받아 정확하게 다시 인생을 살러 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과 신이 지금 어떻게 융합해서 전부 다 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들이 나를 도와주러 온 것 같지만 내 도움을 받아가 전부 다 뭐냐면 다 해탈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장사하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을 전부 다 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업을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만큼 정확하게 신들도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다 가기 때문에 내 공덕으로 내 재업이 전부 다 소멸시면 내 영혼이 전부 다 가벼워지게끔 되어 있다. 가벼워지면요, 이 하천계에 내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천계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나머지 30% 내가 어떻게 돼? 제 업을 전부 다, 집착을 다 소멸시키면서 다음에 어떻게 윤회할 수 있는 걸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를 갖다가 내 빠샤 운영하고, 뭐 저 시를 갖다 써가 도서부리에 빠샤 운영,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저 한 사람이 바로 신이에요. 이 우리 인간을 왜 인간이라 그래요? 내 육신하고 그 안에 뭔가 사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듣기 바로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양 철학에 있으면 전부 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저 서양에서는 뭐라냐면요 인간의 이름을 안 써요. 서양에서는 인간이라 돼요. 저 인간 이거 동양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서양에서는 뭐라냐면 사람 영어로 person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왜 사람이라 그래요? 동물이 난 줄 알거든.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국제사회에서 신을 얘기하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신밖에 없는 거지.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신이에요. 그럼 공자는 뭐예요? 공자는 신이에요. 부처 시달다는 뭐예요? 아, 부처 시달다는 전부 다 신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휴먼. 왜 사람이란 말이냐면 내 육신이 나지 내 안에 내 영혼 신이 있다는 걸 갖다 모르고 있거든요.